제논입니다. 오늘 제가 또 뜻깊은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그리스 블리자드를 리뷰했었잖아요. 그 가면라이더 분이 사용하시는 보트를 하나를 또 극장판에서 방영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이번에. 극장판에서 방영하는 보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했어요. 바로 이 보틀로 작동되는 겁니다. 자, 보틀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네요. 잘 묘사됐어요. 자, 오늘은 이 보틀에 사용되는 제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바로 그리스 퍼펙트 킹덤입니다. 자, 참 멋있게 생겼죠? 자, 보시면은 보틀 케이스가 성으로 되어 있고, 이걸 열면은 뭐냐? 이거 사슴벌레죠? 사슴벌레랑 이걸 열면은 올빼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성에 올빼미가 있는 걸까요? 왜 성에 사슴벌레가 있는 걸까요? 이건 필살기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올빼미 필살기, 사슴벌레 필살기, 킹덤 필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변신 음성도 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드라이버를 준비! 켜고! 켰으면은 이건 전원이 있네요. 전원을 코토나 오네가 시나즈다! 맞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드래곤 보틀 저번에 리뷰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변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 퍼펙트 킹덤의 보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가볼까요? 변신! 무슨 주문 외우는 건가요? 아킹다 동다리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요. 재밌어요 은근히. 자, 필살기가 3개 있댔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필살음이 살짝 바뀐 건 바뀌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필살기 음성은 일단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 사용해보면은
언젠간 음성 비교해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보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리스 퍼펙터 킹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이 보틀을 다른 보틀하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면은 이 각성 드래곤 보틀하고 한번 결합을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이번에 좀 특별한 컨텐츠도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은 색상이 다른 보틀로 한번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자, 갑시다. 필살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얘 음성만 들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저드 트리거를 빼고, 해저드 트리거를 놔두고, 이두 개로만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이 드래곤이 왜 로그로 변한 거죠? 이 드래곤을 꽂았는데 로그를 왜 치네요? 신기하네. 이번에는 이두 개로 할게요. 헤지호그랑 그리스 퍼펙터 킹덤. 자, 필살기 음성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퍼펙트 캥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리고 보틀이 좀 있길래 베스트 매치가 아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어떠세요? 안 자른 게 좋나요? 자른 게 좋은 것 같나요? 여러분이 자른 게 좋다고 하면은 길었을 때 재빨리 자르고 만약에 긴 게 좋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길렀다가 자르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빠이!